퐁의 움직이는 그림. 오늘은 프랭키가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. 퐁, 오늘 날씨 너무 덥지? 퐁도 그리고 싶다고? 그럼 한번 그려볼래? 자. 우와, 퐁 대단하다. 정말 정말 멋져. 이거 내 방에 걸어놔도 돼? 잠깐만 기다려, 종이 더 가져올게. 우와, 퐁의 그림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조심해. 미안해요. 뭐야, 왜 그리 뛰어다녀? 아, 종이 가지러. 종이는 왜? 어? 아, 그림을 그리는데. 뭐라고? 그림? 퐁이 엄청 잘 그려. 뭐? 퐁이 그림을 그린다고? 왜? 퐁은 절대 그림 그리면 안 돼. 왜? 왜긴 왜야? 퐁이 그림을 그리면. 아니, 페르난도가 두 마리네요? 왜 그래? 이런 퐁이 또를 그렸어요. 나를 그리면 어떡해! 어서 지워! 저기 뭐야? 아이고, 어리야. 안녕, 안녕. 너 누구야? 난 뚜야. 네가 왜 뚜야? 뚜는 나야. 뭐야? 뚜! 뚜? 뚜 특이하다. 안녕 뚜. 안녕 뚜. 왜 인사해? 이 녀석은 그림에서 튀어나온 가짜란 말이야. 내가 왜 가짜야? 내가 진짜야. 뚜는 나란 말이야. 내가 뚜야. 내가 뚜야. 나도 뚜라니까. 너 그냥 뚜, 화내지 말고 참아. 그 녀석은 뚜가 아니야. 내가 뚜야. 아니야, 내가 진짜 뚜야. 큰일이네요. 누가 진짜 뚜죠? 퐁. 어쩌죠? 퐁도 모르나 봐요. 맞다, 진짜 뚜는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 대결을 하는 게 어때? 좋아,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. 좋아, 요리에서 이기면 내가 진짜 뚜다. 그래, 해보자. 프랭키와 친구들! 뭐가 더 맛있을까? 난 둘 다 맛있었으면 좋겠어. 만난 음식 완전 잘했다. 야, 정말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네요. 어서 먹어봐. 내 쌀 케이크 훨씬 맛있을 거야. 야, 쌀 케이크 진짜 맛있다. 이것도. 딸기 케이크도 엄청 맛있네. 그렇지, 내 딸기 케이크 더 맛있지. 아니야, 내 쌀 케이크 더 맛있어. 과연 누구의 케이크 더 맛있을까요? 둘 다 맛있어. 안 돼, 누가 진짜인지 말을 해줘야지. 역시 맛은 비슷해. 하지만 요즘 내가 딸기를 먹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딸기 케이크를 만든 뚜가 진짜 뚜 같아.
그래도 괜찮아. 누가 아니더라도 우리와 함께 지내도 돼. 그렇겠죠, 또. 우리와 함께 지내자. 난 자격 없어. 어쩌면 옛날처럼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. 어?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? 그때 내가 두 명. 그럼 그때까지 같이 있으면 되겠네. 아니, 가짜도 알고 있는 걸 모르는 난 친구 자격이 없어. 뭐? 미안해, 프랭키. 난 네가 딸기 먹고 싶어 한 것도 몰랐어. 아니, 그건... 내가 떠나겠어. 진짜던가? 빨리 찾아보자. 또! 또! 어디 갔어? 자신을 찾는 친구들의 목소리에 기뻤다가도 자신이 없나 봐요. 또! 또! 아, 멀리 갔나 봐. 집에 가서 기다리자. 해도 다 져가는데. 돌아왔네요. 그런데 아직 집에는 못 들어가고 있네요. 내가 친구들에게 무심했던 것 같아. 프랭키 속이 안 좋아서. 생각해서 소아에 좋은 쌀 케이크를 만들었던 건데. 어? 프랭키! 그림 속에서 나온 친구들은 해가 지면 다시 사라지는 거였구나. 그러게. 몰라줘서 미안해, 뚜. 나도 미안해. 펑펑. 아니야. 내가 더 미안해. 너희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고 말이야. 앞으로는 더 노력할게. 뚜. 그럼 내가 딸기 케이크 만들어줄까? 뚜. 아니야. 사실 아까 쌀 케이크 더 맛있었어. 엄마. 우리 이제부턴 모두 더 사이좋게 지내기로 해요.